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영화로도 크게 사랑을 받은 소설 파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77년 7월 2일 캐나다를 향해 가던 화물선 침춤호가 태평양에서 침몰했습니다. 그 배에는 캐나다로 이민 가려는 일가족이 타고 있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16살 소년 파이. 구명보트에 기적적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비극이랍니까? 그 구명보트에는 벵골 호랑이 한 마리도 타고 있었죠. 몸무게만 무려 200kg이 넘고 앞발이 브리테니커 백과 사전마한한 거대한 육식동물입니다. 소년은 가족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태평양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두렵지만 저 맹수 호랑이와 구명보트에서 구조될 때까지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호랑이가 솔선해서 바다로 뛰어들지는 않을 터. 소년 파이는 온갖 수단을 다 써가며 호랑이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227일 동안 호랑이와 함께 표류하다 멕시코만 해안가에 기적적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소설은 이렇게 바다에서 표류하는 이야기로 시종일관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작품은 신과 구원, 종교의 의미를 묻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주인공 파이는 철저한 무신론자, 무종교주의자인 부모 밑에서 자라지만 세 가지 종교를 갖기로 결심하는데요. 바로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세 종교의 공통점은 신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망망대해에 내던져진 그리고 시시각각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는 유한 존재인 인간. 게다가 게으름과 번민, 사악함이 언제나 그 틈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고 그에 기대어 살아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처절한 생존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갈 것인가. 16살 인도 소년 파이의 227일간의 태평양 표류기. 유머 넘치면서도 마지막 반전이 절묘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오늘의 책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입니다.